마이크 받아주시고요. 아주 차분하게 잘해주셨습니다. 우리 저 김용자 우리 저 주부님이 왜 여기 자주 오시나 그랬더니 일수 누리시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수 받으려고 매일같이 오지. 자, 이어집니다. 두 번 다시 신청해주신 오지은 주부님. 네, 어서 올라와주세요. 어쩌면. 안녕하세요. 네. 어쩌면 이렇게 몸매가 잘 빠졌을까? 여기 전통 지하시장을 너무 애용하고 참고로 말하면 제 소장님은 다 지하시장 거예요. 네, 목걸이, 옷, 뭐 잠깐만요, 잠깐만. 마이크를 대시고 해야지. 마이크를 떼고 하면 어떡해. 아, 지금 다 터진 거죠? 네네네. 네. 입도 터지고, 네. 웃음도 터지고. 네. 네. 자. 우리 저 두 번 다시 신청을 해주셨는데 두 번 다시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선물을 먼저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자를 거. 네, 어쩌면 이렇게 전통시장 지하상가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이뻐. 이거 주셔도 되는 거예요? 네. 네. 요거 끝나고 특별상으로 전통시장 여기 지하상가 홍보했기 때문에 요건 홍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. 아셨죠? 네, 혹시 상금을 타면 지하시장에서 다 쓰겠습니다. 미쳤구나, 미쳤어. 그래요, 맞아. 지하시장 네. 화이팅! 자, 그러면 두 번 다시 오늘 같은 날은 없을 겁니다.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 다시. 비디오를 참 많이 보셨네. 신나니까 오 예. 오 굿. 자, 우리 저 선물 안 가져가세요. 이거 네, 특별 홍보 선물로 드린 거니까. 자, 이쯤에서 또 우리 더 초대 가수 한 분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에 그 애정이라는 노래로 가요 TV, 아이넷 방송 뭐 연인 케이블 방송, 근데 공중파는 굉장히 타고 싶지만 아직까지 못해봤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애정의 주인공 금진씨의 무대입니다. 자,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금진씨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아무쪼록 금진이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대기입시다. 네, 요즘에 애정이란 노래 적지 마세요 등등, 또 인천 노래 화도지라는 노래도 있어요. 네, 등등 해가지고 요즘에 네, 애정이라는 노래를 가요TV, 아이넷TV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? 트로트 방송 네, 거기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.